이건 8월의 데자뷰일까요? 8월에도 그러더니 9월도 첫 거래일부터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9월 안 좋을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날의 급락세는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졌기 때문이겠죠. 과연 미국 경제 연착륙이 가능한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리의 대응법은 어떻게 돼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두 가지의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일관적으로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8월에 47.9를 기록하면서요. 기준선인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7월에는 49.6을 기록했었는데 여기서 하락하니까 투자자들 또 놀란 부분이 있고요. 2개월 연속 50 이하 계속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놀랐고요. 47.9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표가 해주고 있죠. 또 마찬가지로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8월에 47.1을 기록했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의 PMI보다는 조금은 나은 시그널이었습니다. 일단 7월 46.8에서는 소폭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제조업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개월 연속 이 수치가 50 아래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미국 제조업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기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에 스몰 컷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에 나설 가능성을 더 크게 잡고 있습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현재의 수치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지만 하루 사이에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0.5%포인트 인하, 빅컷 가능성을 더 높게 잡은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시장이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줘야 된다, 빅컷에는 나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이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빅컷이 달가운, 반가운 빅컷일까요?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JP모건 애널리스트의 발언인데요. 금리 인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말인즉슨 성장 둔화에 대비한 금리 인하를 과연 시장이 반길 수 있을 것인가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에 대비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빅컷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성격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지 그 발언 취지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성격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좀 인하를 하자라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와는 별개로 고금리 높게 유지했으니까 이제 금리 정상화로 내려가자 이런 취지의 금리 인하일까?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따져묻는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고 9월은 또 워낙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과거의 통계도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흔들림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화요일장에서부터 그
방법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침체 우려가 다시금 커지니까 방어주가 바로 주목을 받았죠. 빅테크가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필수 소비재, 또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프록터앤갬블이라든가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통신주도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꼽힙니다. 티모바일, 버라이즌, AT&T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죠. 헬스케어도 우리가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데요. 헬스케어 중에서도 그간 많이 올랐던 비만 치료제로 많이 올랐던 일라이릴리는 소폭 빠졌지만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에브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 기타 다른 헬스케어 쪽으로는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도 전통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꼽히죠.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는 방어주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방어주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사실 이 중소형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아왔었죠.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면서 굉장히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화요일장의 주가 흐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날 가장 크게 빠졌던 게 바로 러셀 2000 지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와 비슷한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듯 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사실 돈을 잘 벌고 있던 기업들이 그나마 버틸만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는 잠시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에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유, 구리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WTI 선물 가격의 연중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3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상승분 모두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1% 이상의 연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 원유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 산물 가격도 한창 오르다가 꺾였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구리 톤당 가격을 기존 $15,000에서 $11,100로 하향 조정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듯 원유와 구리는 경기가 좋을 때에 잘 나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잠시 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대신 찾아야 하는 게 바로 금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여러 호재가 같이 뒤섞여 있는데요.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돼서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금 가격에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 가격 상승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망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까지 금이 온스당 $2,70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3,000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실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성급하게 매도에 나서기보단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월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9월 들어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 안에서도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하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서비스업 PMI를 비롯해서 고용보고서까지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